안녕하세요. 수학 영역 김상희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응급처치, 이머전시, 응급특강을 할까 합니다. A형, B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통계를 해줄 건데 얘는 말 그대로 응급이야. 응급처치라는 것은 본 처치가 있기 전에 급하게라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해주는 게 통계의 전부다 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얘를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듣고 그리고 바로 평가원에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쉽게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념 정리 그리고 그 대표 유형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이 첨부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 자료실에 가보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기 귀찮으면 그냥 눈으로라도 봐. 내가 문제를 써줄 테니까. 그쵸?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란 말이지. 자, 보세요. 일단은 개념 정리 들어간다. 여기 통계에서는 이상 확률 분포하고,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 이거 두 개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상 확률 분포는 간단하게 말해서 표로 이렇게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고,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로 이렇게 분포가 나오는 거야. 이상 확률 분포는 여기 변수가 딱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확률이 나오는데, 여기 확률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일 확률? 이거 딱 읽어주면 돼.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이 연속적인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A서부터 B 사이의 확률이 뭐냐?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게 돼 있어. 알겠어? 자, 그래서 일단은 연속 확률 분포는 넓이가 확률이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넓이가 확률이다. 그래서 얘는 넓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있는 확률이나 등호가 없는 확률이나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 넓이 구할 때는 여기 경계는 포함이 되건 포함이 되지 않건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얘는 다르죠. 그렇죠? 얘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 그리고 여기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여기 평균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돼. 자, 평균 구하는 공식. 자, 이거 외워야 되죠? 평균. 평균, 이거 m이나 ex나 똑같이 평균이고, 이거 평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가 변수고 여기가 확률이잖아. 자, 변수하고 확률하고 곱해. 그리고 더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이왕이면 영어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뭐라고? 시그마, xi, pi.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요 공식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변수 곱하기 확률이, 자, 요거의 합이 평균이라는 거, 또는 시그마 xi pi. 이게 바로 평균이라는 거. 자, 그리고 분산을 외워줘야 되죠. 자, 분산은 변수의 제곱. 변수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그리고 더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시그마, 자, 영어로 기억하면 시그마 xi의 제곱 pi 그리고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자,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해. 이것도 역시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우선은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 하나를 마무리 해버립시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 유형 1번. 자,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표 나오면 바로 보자마자, 아, 이상 확률 분포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확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죠? 자, 자신의 직관.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야? 1이에요. 100%를 뜻하는 게 1이지. 그치? 자, 따라서 우선은 여기서 A 값을 구해줘야 돼요. 이거 다 더해서 1이라는 거. 자, 그러면 다 더하면 3A
더하기 4분의 1이 1이니까 결국 A는 이거 넘어가면 4분의 3, 결국 A가 얼마면 된다? 4분의 1이면 된다. 자, 이렇게 A값 구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게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 자,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급한 대로 빨리 외워야 되죠. 자, 봐봐. 얘를 X의 평균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확률 변수의 변환이라 그래가지고 4X 더하기 10의 평균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랑 이거랑의 관계는? 그렇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돼요. 자, 얘는 4의 X의 평균 더하기 10.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확률 변수의 변환. 그래서 변환까지 같이 기억해버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요게 바로 평균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바뀐다는 거. 그치?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분산도 같이 기억해야 되죠? 자, 얘는 분산입니다. 분산은 여기 더하기 b는 영향을 주지 않아. 대신 이렇게 자, 요렇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고 자, 요거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자, 얘의 답을 내보자. 자, 우리 평균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평균은 이렇게 곱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일부러 같은 걸 반복해줘.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하니까. 자, 그래서 시그마 xi pi. 자, 내가 말할 때마다 자꾸 기억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xi pi. 변수랑 확률 곱해서 더한다. 자, 그러면 저기서 보세요. 눈으로 바로 해. 0과 4분의 1, 그리고 1과 아까 A가 4분의 1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자, 2와 4분의 1 적용하면 4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더했더니 여기는 계산 결과 4분의 5가 되었습니다. 4분의 5 맞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답이 얼마가 나와? 15가 나오고 이제 하나 맞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진짜로 이렇게 물어봐.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이상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그리고 자, 확률 변수의 변환까지 딱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 자, 여기서 만약에 분산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한 번만 해봐. 자, 분산을 구하라. 자, 그러면 분산은 제곱을 먼저 한댔죠? 제곱, 확률 곱하고, 그치? 그리고 더해주면 된댔잖아. 그치? 그리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걸 이제 멋있는 말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0제곱 4분의 1. 자, 제곱하고 확률 곱하는 거야. 1제곱 4분의 1, 그리고 2제곱 4분의 2, 여기까지가 제곱한 거의 평균이에요. 거기서 빼기, 자, 아까 구한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이게 바로 분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냥 평균이었지만 이왕이면 분산까지 같이 해버려서 기억을 딱 마무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끝! 이상확률 분포는 이걸로 끝이야. 물론 이항 분포라고 하나 남았어. 그거는 내가 통계 특강 2에서 이제 조금 고급이니까 거기 가서 해줄게요. 자, 따라서 우선은 두 개를 구별하는데 한번더 평균입니다. 평균 시그마 xi pi 분산이에요. 자, xi 제곱 pi 마이너스 m 제곱. 자, 요게 바로 이상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이고, 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분포로 가자. 자, 이게 사실은 연속 확률 분포가 출제 확률이 높아. 왜 그러냐면 7차로 바뀌고 나서 요게 들어갔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봐봐. 이게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요 틀을 외우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돼. 너무 쉬워. 자, 봐봐. 여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넓이를 확률로 한댔지. 그쵸? 이거 꼭 기억해. 넓이가 확률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경우에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역시 넓이를 이용합니다. 넓이 하면 생각나는 거? 적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혹시 정적분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일단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응? 적분을 할줄 못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해줘야지. 혹시 못한다면 할수 없고, 자, 그래도 웬만하면 한다고 생각하고 가보자. 자, 평균. 자, 평균은 요 시그마 자리에 인티그랄이 들어간다. 알겠어? 인티그랄. 그리고 요거 자리에 x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pi는 확률이죠? 확률 자리에는 이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fx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똑같아. 그래서 x 변수 곱하기 확률 그리고 인티그랄 이거는 더한다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바로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다라고 구간을 이야기해. 그러면 그 구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평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거를 토대로 분산도 한번 같이 만들어봐. 자, 시그마 대신에 인티그랄이죠? A서부터 B고, 이거 대신에, 그렇지, X제곱이죠? 그 다음, 확률 대신에 FX, DX, 그리고 빼기 평균의 제곱. 자, 어때? 할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대표 유형의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문제에서는 함수가 딱 나오는 거야. 함수. kx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간이 0부터 3 이렇게 나왔거든. 자, 문제가 뭐냐. 얘가 확률밀도 함수가 되도록 상수 k의 값을 구하고, 자, 얘를 구하래. 자, 봐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확률. 그치? 자, 그렇다면 일단 보자. 얘는 그림을 만약에 그리잖아.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없지만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0부터 3 사이에서만 그려야 돼. 자, 그래서 0부터 3. 자, 이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문제에서 줘. 그러면 0 집어넣으면 0이고 3 집어넣으면 3K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그려지는 애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선 K 값을 구하라 그랬지? 자, 이거 중요하죠. 자, K 값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봐라. 얘가 확률이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이산 확률 분포에서 모든 확률의 합이 얼마였어? 1이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확률의 합이 1이야.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이 뭐라 그랬어? 넓이라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 넓이가 확률이랬지.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넓이가 1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할 때 이거는 적분을 이용해도 좋고, 이거는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넓이 구해도 상관없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적분을 이용한 사람은 0서부터 3까지, 자, 요거 kx 확률 kx dx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넓이는 무조건 얼마야? 1이야. 알겠어? 그래서 넓이가 확률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돼. 그리고 전체 넓이는 1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서 k 값은 이거 2분의 9고 양변을 거꾸로 나누면 자, 9분의 2가 바로 k의 값이에요. 자, 그러면 k 값 구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냐면 자,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딱 잘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1서부터 3까지의 여기 넓이를 물어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넓이는 확률이니까, 그리고 확률은 넓이니까 저 구간에서의 넓이 구하면 돼. 그래서 1서부터 3까지의 9분의 2x dx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지. 9분의 2 놔두고 요거는 2분의 1의 x제곱이죠? 자, 1서부터 3이고 이거는 약분하면 9분의 1이고 자, 가로 열고 계산하는 게 좋아. 이거 대입한 거에서 이거 대입한 거 빼면 3제곱에서 1제곱 빼는 거니까 결국은 얼마? 9분의 8이네요. 알겠어? 내가 구한 넓이가 바로 확률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일단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 넓이가 확률이다. 그리고 전체 넓이는 1이다. 자, 특정 구간의 넓이가 궁금하면 특정 구간의 확률이 궁금하면 바로 그 구간을 적분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였는데 내가 지금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응? 이게 다 기출 문제들이야. 나왔던 거, 옛날에 나왔던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서 만약에 평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평균 한번 식 만들어 보자. 평균식. 자, 일단 인티그랄 어디서부터 어디죠? 네, 0서부터 3입니다. 0서부터 3. 문제에서 준 구간 요거.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x, fx. 자, 여기서 말한 fx는 요거예요. 9분의 2x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평균이 나와요. 응? 그냥 이거는 이제 공식 이렇다는 거 한번 보여준 거야. 자, 그리고 분산은 어때요? 분산. 자, 분산해봐, 분산. 자, 분산은 제곱 거기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고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 자, 그리고 빼기 평균, 평균. 자, 평균의 제곱. 이거 아까 구한 거 있잖아. 답 나오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자, 평균과 분산까지.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틀은 잡았어. 자, 이상확률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 연속확률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 자,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자, 근데 자, 이거 말고 본격적인 4점짜리가 있죠. 그렇죠? 그 4점짜리.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자, 여기 연속확률 분포 중에서 너무 유명한 분포가 있어. 그 너무 유명한 분포에 평균, 분산, 그거 문제에서 줍니다. 어? 너무 유명한 분포, 평균과 분산은 문제에서 줘. 대신 뭘 물어보냐면 그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자,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자, 봐봐. 세 번째 문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3번 문제 봐봐. 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내가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 읽어보면 맨날 나오는 유형, 그치? 막 말 길고 그런 거야. 자, 이런 거는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읽고 그리고 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자동차 세차 하는데 평균 30분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분인 정규 분포다. 자, 요 말을 문제 속에서 찾아야 돼. 문제 속에서 반드시 평균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뭐다라고 이렇게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 요 식에다가 써. 자, 이 기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통계를 기억을 잘 하려면 틀을 딱 만들어놔. 이거는 정규 분포, 정상 분포, 노말, 노말 디스트리뷰션의 약자 N입니다. N. 그치? 그래서 정규 분포다.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는 M. M은 평균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산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표준 편차라 그랬잖아.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그쵸? 그래서 시그마가 2란 소리야. 시그마 제곱은 아까 나왔던 분산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써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가 되는 거지. 자, 정규분포 구성은 평균과 분산이다. 자, 다시 한번 평균과 분산 이렇게 나와. 자, 그랬을 때 자, 봐봐. 우리가 배웠던 게 확률분포인데 하나는 표로 나와 있는 이상확률분포였고 그리고 하나는 그래프로 나오는 연속확률분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연속확률분포잖아. 그래서 얘가 그래프로 표현이 돼.
근데 정규 분포 그래프는 아주 특이하게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어? 꼭 이렇게 그려져. 함수의 그래프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요 가운데가 자, 대칭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거든.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m이에요. 평균 m이 여기에 딱 오게 돼 있어. 딱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제 봐봐. 우리는 이거 틀에 맞춰서 얘를 써주면 되는 거야. 자, 평균이 30분 걸려. 그러면 여기다가 30.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니까 2제곱 이렇게 일단 쓰고, 그러면서, 자, 평균 30분 걸린다라고 만들어 놓고 나면, 자, 이 오른쪽은 40분, 50분, 60분 걸리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여기는 더 짧게 20분, 10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세차 시간이 33분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X가 33분 이상일 확률.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33분 이상일 확률이니까 30 기준으로 33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그래. 그러면 33 쓰고 33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렇게 빗금을 거버리면서 아까 기억해? 아까 우리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뭘 구한댔어? 뭐가 확률이랬지? 그래, 넓이가 확률이잖아. 우리 이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넓이. 자,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는 좀 전에 2번 문제에서는 넓이를 구할 때뭐 썼어? 적분, 인티그랄. 그쵸? 그래서 적분 썼잖아. 이것도 원래는 적분 써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몰라, 학생들이. 따라서 이 모양의 확률 구하는 법을 따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넓이 구하는 방법만 알고 가면 돼. 그럼 모든 게다 해결이 돼. 자, 이 넓이는 뭐를 이용해서 구하냐면, 표가 나와 있죠? 그쵸? 거기 봐봐, 표 봐봐, 표. 우리 이걸 보고, 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어. 자,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요. 자, 이 표를 보는 법부터 알아야 돼. 0.5, 1.0, 뭐라고 써 있지? 자, 그리고 1.0 옆에 0.3413, 여기는 뭐 0.1915 이렇게 써 있잖아.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 봐봐. 뭐라고 써 있냐면 P는 확률이야. 0서부터 자, 요렇게 0서부터 Z 사이일 확률이란 뜻인데요. 자, 요거 일단 표 보는 법부터 보자. 여기 대문자 Z가 있고 스몰 Z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요 Z인데 이게 여기에 대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 1.0 옆에 써져 있는 0.3413은 뭐냐면 확률인데 0부터 시작해서 1 사이의 확률이에요. 0부터 1 사이의 확률이 0.3413이란 뜻이고 이거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에서 가운데가 0이고 자, 오른쪽이 1이 있겠죠? 0부터 1 사이에 요 넓이를 계산해 놓은 결과가 0.3413이란 소리야. 알겠어?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1.5 옆에는 0.4332가 써 있어요. 그러면 1.5가 여기에 들어가. 그러면 0부터 1.5 사이에 넓이, 0부터 1.5 사이에 확률, 그게 바로 0.433이란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여기 그림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출발, 시작이 0부터라는 게 중요해요. 항상 0을 기준으로 0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 표만 보면 확률값이 다 나와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0이 뭐야 도대체? 0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그치?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 자,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요 정규 분포를 저 확률표를 활용할 수 있게 변형해줘야 됩니다. 표준화 변수라는 걸로 변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변형해주는 표준화 변수 Z공식을 외우면 통계는 끝나. 알겠어? 표준화 변수 Z공식. 자, 그거 계속 우리 외우자. 어? 우리 수업 시간 내내 외우자. 자, 표준화 변수 Z는 이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그마분의 X-M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여기서 시그마는 뭐게? 표준편차. 여기 나오잖아. 알겠어? 이거 문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M은 뭐게? 그렇지, 평균이지. 여기 나오잖아.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X가 뭐겠어, X가? 저게 내가 바꾸고 싶은 값이야. 확률 변수. 알겠어? 내가 바꾸고 싶은 값. 이게 확률 변수 X. 이거는 문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요거를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써봐. 자, Z는 해놓고 시그마. 자, 2야. 2. 그리고 X 빼기 30. 자, 이게 바로 얘의 Z예요. 알겠나? 자, 그렇다면 자, 문제에서 요 30은 내가 이제 바꾸고 싶어. 30을 바꾸고 싶어. 30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2분의 뭐야? 30 빼기 30은 0. 아, 그래서 이게 0으로 바뀌는 거구나. 30은 무조건 0으로 바뀌어요. 이제 명심해. 여기 M은 나중에 보면 무조건 평균 0으로 무조건 바뀌어. 그러니까 가운데 건 바꿀 필요 없이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야. 자, 우리 33을 바꿔보자. 자, 33. 33을 바꾸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2분의 3, 1.5. 얘는 1.5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랑 자, 요 표랑 같이 비교를 해주면 돼. 자, 내가 원하는 것은 1.5 이상일 확률이에요. 여기에 넓이야. 근데 1.5일 때는 여기서 알려줬죠. 자, 조금만 생각해봐. 1.5일 때 여기 옆에 뭐라고 써있어? 0.433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내가 이 표 보는 법 아까 강조했는데 이 표는 0부터 1.5가 여기 들어가면 0부터 1.5일 때 여기가 0.433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넓이가 0.433이 여기 확률이 0.433이 근데 사실상 나는 자, 이 그림과 자, 같이 보여주죠? 요 그림과 요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0부터 1.5인데 나는 여기가 필요해. 그러면 나는 뭔가 여기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1.5 이쪽의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 자, 그러면 요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빨리 생각해보자.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다 답이 있어. 자, 내가 강조했어요.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랬어? 1. 그치? 얘는 전체 넓이가 얼마겠어? 1. 넓이가 확률이니까 넓이가 1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대칭이라고 얘기했죠? 대칭. 그러면 반 자름은 얼마야? 0.5. 근데 그 0.5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33이면 여기 나머지는 0.5에서 0.433이를 뺀 거죠. 알겠어? 자, 따라서 뺀 결과가 문제의 33 이상일 확률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 자, 계산도 할 줄 알아야지 뭐. 0.5에서 0.433이 빼잖아. 그럼 봐봐. 자, 이거 000이죠? 자, 10에서 2 빼면 8이에요. 이거 하나 빌려줬으니까 9잖아. 자, 그래서 6. 그 다음 하나 빌려줬으니까 9, 6. 자, 이거는 다 빌려주고 4, 4 빼기 4니까 0이죠? 0.0668. 자, 우리 이거 빨리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특징을 기억해. 맨 끝에만 더해서 10이고 여기 나머지는 더해서 9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 맞춰서 계산을 빨리 해주면 되겠죠. 알았어?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정리하자. 정리. 자, 이거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자, 봐봐. 자, 일단 문제 속에서 정규분포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요 기호를 기억하고서 이렇게 쓰세요. 알았지? 그리고 쓰면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란 말이야. 그리고 가운데가 얼마라고요? M.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확률하고 물어봅니다. 알겠어? 그럼 대부분 이제 뭐 M 더하기 시그마 뭐 또는 M 더하기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매번 바뀌니까 그러려니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고. 그랬을 때 누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얘는 전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로 이렇게 바꾸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뭐 몰라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얘를 바꾸는 요 Z 공식만 기억하면 돼. 자, 표준화 변수 Z 공식. 분모가 뭐예요? 시그마. 자, X-M. 알겠어? 시그마 분의 X-M. 요게 바로 자, 표준화 변수 Z. 요 시그마는 여기서 표준 편차. 여기서 M은 문제에서 주는 평균. 알겠죠? 이게 내가 바꾸고 싶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꾸고 싶은 값을 바꿀 때 얘는 평균은 무조건 0으로 바뀌고 이거는 여기다 대입하게 된다고. 자, 그럼 대입합니다. M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자, 빼기 M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시그마 분의 시그마는 얼마가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1 또는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그럼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표를 보면 돼요. 표. 자, 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 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이에요. 확률인데 0부터 시작한 확률이라는 거. 자, Z가 small Z 사이의 확률 얼마 나온다는 거.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1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확률 그게 여기에 딱 나온단 말이야. 그것만 읽어주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그림상에서 0부터 여기 1, 1일 때의 여기 넓이가 여기 확률이 요구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사 패턴인데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주고 있는 4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봅니다. 자, 4번. 자, 4번은 이제 요즘에 유행인 문제야. 요즘에 유행. 자, 요즘 유행인데 어떤 게 유행이냐면 자,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 뭐 무슨 뭐 세차를 하질 않나. 어떤 무슨 뭐 특정 뭐 자극 뭐 자, 하여튼 통계는 별거 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 속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과 분산을 찾아내면 돼요. 문제 읽어봐라. 평균 얼마래? M이래. 요즘 이렇게 평균이 미지수로 나오는 게 유행이야. 평균을 미지수로. 무서워하지 마. 그냥 여기다 딱 넣으면 돼요.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래. 그래? 그럼 여기다 1제곱. 이렇게 쓰죠? 그러면 그림 딱 그려. 자, 얘는 뭐 반응 시간을 조사했는데 평균이 M인 분포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이 말을 그대로 써줄게. 우리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일 확률 2.93 미만일 확률이 얼마다? 0.1003이다. 그럴 때 M을 구하라 해요. 오. 자,
자,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일 확률?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똑같은 패턴대로 가면 돼. 자, 봐봐. 자, 얘는 반응 시간을 나타낸 그림이야. 그래서 여기 가로가 반응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시간이 미지수 m으로 나왔어. 근데 그 반응 시간이 2.93 미만이래. 그러면 2.93의 위치를 찾아야 돼. 자, 우리 잠깐 이동해 볼까? 아까 여기서는 세차 시간의 평균이 30분이고 33분 이상일 확률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다 30 쓰고 33분 이상일 확률 요 넓이 구했잖아. 그럼 이 문제에서는 그냥 반응 시간은 m이고 그게 2.93 미만일 확률 물어본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2.93을 찾으면 돼요. 근데 2.93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미만이니까 요 넓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2.93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그러면 미만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2.93 미만일 확률 이것도 똑같이 2.93 미만일 확률인데 그게 0.1003이래. 그러면 잘 생각해 봐. 자, 가능성 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추잖아. 통계 하나도 몰랐어도 이거를 맞추면 당신은 바보가 아니야. 당신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수 있단 말이야. 맞춰봐요. 자, 2.93 미만일 확률이 0.1003이래요. 뭐, 여거 신경 쓰지 말고 0.1이래, 그냥. 그것만 생각해 봐. 그러면 확률이 0.1 되는 게 이거겠어? 이거겠어? 빨리! 자, 원래 전체 확률은 얼마랬어요? 원래 전체 확률. 이 그림 전체는, 이 전체 넓이는 원래 얼마랬어? 1! 자, 반 자르면 얼마랬어? 0.5! 그럼 생각해봐. 확률이 0.1, 003 아래에 이 그림이죠. 여기에 넓이가 0.1003이겠지. 왜? 이거는 넓이가 여기가 이미 0.5잖아. 근데 0.5인데 여기가 어떻게 0.1003이 되겠어요? 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되게 뭘 구하라? M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조건 바꾸면 돼, 이렇게. 알았어? 무조건 바꿔. 자, 얘도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바꿀 때 사용하는 공식이 Z예요. 자, Z 다시 외워봐. 시그마 분의 X-M이죠? 자, 여기서 시그마는 얼마지? 1이야. 그러면 M은 얼마죠? M이야. M을 몰라. M이 미지수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뭐를 바꾸고 있어? 2.93을 바꾸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쫄지 말고 그냥 바꾸고 싶은 값 빼기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눴다고요. 그러면 이게 바꾼 거예요. 자, 바꿨더니 여기가 2.93-m으로 바뀌었어. 자, 무서워하지 말고, 알았어?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문제에서 준 우리가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 조건을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 응? 자, 잘 봐. 자,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생각해. 우리 여기 표에는 1.0, 2.0 이런 건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1.0 옆에는 뭐 이렇게 써 있을 거고, 아니, 이건 필기는 하지 말고 설명만 들어, 그냥. 자, 2.0 옆에는 이게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표를 볼때이 그림을 같이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 0부터, 여기 보면 0부터 Z. 자, Z 자리에 1. 1을 들어가는 거죠. 0부터 1 또는 0부터 2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떨 것 같아? 왼쪽은? 왼쪽은 이거하고 똑같이 떨어진 이 지점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0 기준으로 여기가 1이면 여기 뭐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입니다. 알았어? 마이너스 1. 대칭이랬잖아. 그치? 그래서
0부터 1까지 여기 넓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넓이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겠어?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0 기준으로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단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여기다가 그림 하나를 그려보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 자, 여기 뒤끝친 부분이 0.1003이래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 보면 돼. 여기 뒤끝친 부분이 0.1003이면 여기 뒤끝친 부분은 얼마일까요? 할수 있어. 그치? 할수 있어요. 우리 이거 반 잘라가지고 0.5랬지. 그럼 이거 두개 더해서 0.5 되게 만들면 되잖아. 자, 그러면 0점 해놓고 요거는 이제 뒤에 거 계산돼가지고 요거 합해서 5가 될걸 예상해서 0.3이라고 시작해야 됩니다. 3. 그리고 여기랑 더해서 9 되는 숫자를 써. 9. 0에다가 9 더하면 9잖아. 자, 이것도 더해서 9. 여기는 더하면 10 되는 숫자. 7.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0.5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래서 따라서 0.3997이야. 여기가 0.3997이에요. 그럼 잘 봐봐. 이거하고 대칭되는 지점에 똑같이 0.3997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0부터 얼마까지가 0.3997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0.3997 되는 게 우리 거기 표에 나와 있죠? 얼마라고 써 있지? 그렇지. 1.28이라고 써 있어요, 표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1.28 옆에 0.3997이라고 써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0부터 1.28까지가 요거. 그 다음 이거랑 이거가 역시 0.3997일 때 얘는 마이너스 1.28이 돼야 되는 거지. 알겠나? 따라서 이거 바꾼 결과가, 그렇지. 마이너스 1.2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똑같이 비교해. 이거를 바꾸면 이거야? 알았어? M은 바꾸면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28. 2.93 빼기 M은 마이너스 1.28. 자, 이것에 만족하는 M을 구해주면 돼요. 자, M을 이쪽으로 넘기고, 그럼 플러스 만들고, 그러면서 좌우 바꿨어. 이건 이쪽으로 넘겨야 되죠? 2.93 더하기 1.28. 이렇게. 알겠나?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보니까 1, 2, 자, 4.21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알았어? 야, 이거 분수가 나와가지고 참, 아니, 분수가 아니라 소수가 나와가지고 참 계산 참 그러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평균, 여기는 분산. 자, 분산은 표준편차 제곱입니다. 그래서 쓰고 이 그림을 바로 기억하시고 모든 정규분포 문제는 자, 표준화시켜서 이런 걸 보고 표준정규분포라고 하는데 표준화시켜서 푼다. Z로 바꾸기만 하면 전부 다 해결이 돼요. 그랬을 때 바꾸는 공식 시그마분의 X-M. X는 표준편차, M은 평균. X가 바로 내가 바꾸고 싶은 값이야.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모든 확률은 자, 여기 써져 있는 모든 확률은 전부 다 0부터 시작해서 나온 확률이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문제에서 가끔씩 여기 바깥쪽 물어보면 0.5에서 요 부분 뺀 거를 계산해 줘야 되거든. 자, 알겠어요? 자, 좋아.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1차 방어, 1차 응급 처치입니다. 이제 죽진 않아,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고급. 그래서 다음 강에서 뭐 해줄 거냐면, 일단 이항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항분포. 이항분포가 역시 또 정규분포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너무 밑에 작은가? 너무 소심하게 썼나요? 뭐, 그래도 뭐, 어떡해. 두 번째는, 통계적 추측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표본 평균이라는 표현 나와. 우리 학생들 그거 제일 어려워하지. 그치? 바로 요 표본 평균과 관련한 통계적 추측. 자, 요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줍니다.
자, 우선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공식, 그거를 전부 다 외우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자, 내가 해준 게 가장 기본 틀이야. 기본 유형이야. 이것만 가지고서도 그동안의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EBS 수특 또는 수학 문제 중에서 풀리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직접 해야 돼. 왜냐? 수학은 손으로 푸는 거예요. 내 몸으로 푸는 겁니다. 절대로 눈으로 푸는 게 아니야.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직접 풀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을 배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